그래서 사실 사이트 지금 우리 학원 다 선생님 공통점이지만 처음에는 한꺼번에 이제 기존의 선배들이랑 모든 것들을 해야 하니까 다들 좀 복잡하실 거예요. 네. 그런 시련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득 사시는 분입니다. 연도를 존경하는 농지원장님께 5월의 뜻깊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원장님께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되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원장님께 감사할 일이 정말 너무나 많았고 오늘 이 자리에 빌려서 그 모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 길에서 봤을 때 환하게 맞아주셨던 그 원장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원하는 만큼 월급을 준다는 지혜의 말에 속아 이것을 믿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원장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투자했던 학원이 문을 닫을 상황에서 어느덧 50을 바라보며 답신하는 그 역사를 여기를 보내면서 무리하겠던 저에게 왠지 원장님은 그 힘을 보셨고 참 길고 시스템 때문에 정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나약했을 때마다 원장님께서는 때로는 그 어머 아버지처럼 때로는 자기가 어머니처럼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과거를 다시 때마다 보내주셨던 그 눈웃음 격려의 메시지를 메시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유교매일 때 원장님께서 대통령 출마하신다고 하셨을 때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조국님의 가범죄와 관련된 길벗의 13년 역사에 지난 저의 1년 역사가 함께 있었고 앞으로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1년을 기록하면 작은 기념물이 되고 5년을 기록하면 인생의 기념물이 된다. 이것이 성공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원장님께서 첫 교무회 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나 가슴이 벅찼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썼었던 그림 일기가 전부였기에 인생의 그 기념물을 나의 성공의 역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원장님 말씀을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의 다이어리가 채워진 무렵 하지만 저는 심한 갈등을 했었고 마지막 페이지를 채운 날 사실 사표를 쓰고 있었습니다. 원장님께 사표를 내려가는 내내 갈등을 썼고 근데 도착한 곳은 김나경 대리님 앞이었습니다. 대리님 다이어리 새로 하나 얻을 수 있나요? 다 써서요. 김나경 대리님 아세요? 사표를 내려갔던 제가 들고 온 것은 새 다이어리였고 마음 어느덧 희망으로 다시 채워져서 무거웠던 발걸음이 너무도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발전의 내일을 위해 실수를 하나 줄이고 칭찬받을 일을 하나 만들어라. 원장님의 말씀은 이제 저의 목표가 되었고 매일같이 각오 문자를 통해 되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더 강해지시기를 바라는 원장님 스스로 일어서서 다시는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신 원장님 그렇게 더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원장님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10년 5월 15일 스승의 날 김준기 월요일입니다.